스케치는 좀 크게 할게요. 그리고 자세히 못본 거는 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예, 안 보이지? 이게 대부분 집선 이렇게 넣어요.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안에 이제 수술 부분에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걸 라인만 좀 잡아주고요. 갈라지는 걸 이제 이 시험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집중해서 하는 거하고 좀 수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쉽게 가르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막 어렵게 막 묘사하면 제가 오히려 쉬워지죠. 쉬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해서 또 알기 편하게 할까?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배운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기초에 있어서 몰랐던 거. 그냥 나도 모르게 지나간 것들. 이제 이런 걸 이제 캐치해 내니까 오히려 제가 배운다는 의미가 되죠. 지금 이게 4H입니다. 연필이. 이런데 모서리 부분만 살짝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저는 원래 야외 나가면 스케치 안 해요. 오히려 스케치할 시간에 채색을 해요. 그러니까 붓을 들고 스케치를 해요, 바로. 근데 그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스케치하는 게 귀찮네. 대충 아시겠죠? 색이 넘어가서 그런데 오렌지색에다가 약간 빨간색을 살짝 섞어줄게요. 그리고 다 섞지 말고 좀 이렇게 약간 해주세요. 다 섞지 말고. 이제 이렇게 이거 이제 색깔을 해놓으면 그냥 놔두세요. 하나를 빼고 전체 다 칠해가지고 해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리 크지 않고 색깔 변화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전체 다 물칠을 하세요. 물칠을 할때 조심해야 되니까 안 피나가야 되고 뭐 조금 피나가도 뭐별 상관없는데 물칠을 저기 너무 한강이 되거나 마르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칠하고 나서야 요걸 약간 덜어가지고 물질이 어디만큼 됐는가 반짝이는 게 보이거든요. 요렇게 물질을 골고루 되게 밑에 또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또 이렇게 빼가지고 그러면 이제 골고루 됐거든요. 만약에 털이 조금 빠지거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털을 놔두세요. 그걸 빼내다가는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럼 요 색깔 할때 요걸 약간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물이 고이면 좀 빼주고요. 그다음 여기서 밑에를 이제 해서 약간 이렇게 하세요. 물을 빼주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걸 빼고 여기서 거꾸로 해서 이게 물이 별로 없어야 돼요. 색깔도 별로 없어야 돼요. 이런 거는 조금 닦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좀 진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 그냥 빼고, 요리 빼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을 갖고, 요 정리를 닦아내기 좀 하면 더 닦아야 돼. 이 정리를 또 숟가락을 튕기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 물감을 빼고 물도 빼고 해갖고 여기다가 입체감 만드는 방법. 그래가지고 이런 뭐 어떤 거라도 둥근붓이나 이런 거 갖고 약간 이렇게 여기서 색깔을 올리겠다. 그리고 밑에는 색이 안 많아도 되니까 또 연하게 해서 요 위에 한 것처럼 여기 떼고 약간 여기. 이런 거는 이제 따듬는 물 갖고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이럴 때딱 나올 만한 쉽죠? 이 일단은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쉽다는 거 괜히 안 쉬운데. 물이 좀 말랐다 그러면 붓에 물을 약간 주세요. 제가 이제 입체감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좀 많이 안 넣었어요. 더 넣으면 되는데, 그럼 나중에 많이 하면 너무 진해보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입체감을 더 넣어, 저기. 이제 어느새 마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런 거로 따듬는 너무 이런 부분 밝아야 돼요. 빛이 그래갖고 이제 뭐 이런 약간 다 이런 따듬는 것 같고 이걸 섞어서 진한 부분에 엣지를 조금 주세요. 만약에 이게 말랐다, 그럼 요래 해놓고 씻어가지고 따듬어 주면 돼요. 약간 근데 따듬는 곳은 물이 없어야 돼요. 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수채화를 하게 되면 물이 있고 없고 막 이런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없긴 해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습관화하면 돼요. 무의식을 만들어주는, 무의식으로, 그러니까 습관화하는 거, 무의식을 만들면 창의력을 뭐 만들 때, 뭔가 할 때는 자유로워요. 몸이 자유로워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요. 이 정도 하면 이제 입체감 만드는 기본이 돼요. 원래 여기서 더 하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는 거를 제가 이거 더 뗄라니까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요 아까 오렌지색하고 다홍색하고 이것만